자, 윤현임 대표님은 오늘 새해 찾아오는 땡땡땡의 시간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새해에 과연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가 되면서 시장을 이끌어 나가게 될지, 뭐 반도체 이야기도 있고 2차전지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혜림 대표님은 이 땡땡땡 세 글자짜리의 업종을 살펴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땡땡땡은 뭘까요? 네, 앞서 금리 인하 4번 타자로 소개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5번 타자는 자동차다라고 네. 아, 말씀을 그 드릴 타자인가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자동차 뭐 늦어도 하반기에는 가지 않을까요라고 했는데 결국 그게요. 하반기에도 네 가지 못하고 이랬으니 당연히 이제 내년에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4년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CES가 열리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7개의 기업이 참가를 해서 이제 역대급 전시관 규모를 이제 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시장 굉장히 좋죠. 금리 인하 이후로 그랬더니 이제 전기차 시장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미국 전기차 관련주가 폭등하는 이유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전기차 할부 금리가 낮춰져서 조금 수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 기대감에 벌써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보니 이제 국내 자동차주 관련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최근 자동차 업황을 보니까 수급이 외인 기관의 수급이 좋습니다. 굉장히 조용히 모아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도 보니까 뭐 대표적인 현대차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했었는데 지금 한 19만 2천 원 정도 이제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면 다시 현대차도 20만 원 선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기아차 그리고 이제 현대위아 또 오늘 성우하이텍도 바닥에서 좀 거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포트폴리오 보실 때 뭐 기존의 자동차 업종이 좀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신규로 자동차 업종을 소량이라도 포트에 담아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 종목들을 좀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셨네요. 올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고 이러면서 다른 주도주들이 좀 무너질 때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시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약간의 실망감을 줬었죠. 과연 내년에 새해에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자동차 종목들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아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미국 CES에서 지금 가장 주목을 받을 만한 기업이 기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아 차트를 보니까 진작 좀 얘기를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너무 올랐을 때 또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제 기아가 CES에 참여하는 게 지금 19년 이후 5년 만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 PBV 컨셉카 3종을 공개를 하면서 좀 기아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기아가 이번 행사를 통해서 PBV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생각이고 이제 소형, 중형, 대형에 이르는 이 3종에 이르는 라인업을 최초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장 중인 이 PBV 시장에서 2030년 세계 1위를 목표로 지금 기아가 달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공장도 내년부터 좀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오토랜드의 이제 신공장이 국내 최초 신설 전기차 공장으로 이제 1조 원가량을 투입을 해서 연간 한 15만 대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이제 두 번째 공장 신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판매 목표가 이제 23년 이후에는 더 공격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북미에서 한 연평균 20% 가까이 증가를 하면서 전체 판매 대수가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와 비교해서 봤을 때 주가가 훨씬 더 조금 빨리 잘 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가 주목하는 시장 중에 하나죠. 인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도 그 성장 동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아도 현재 이런 인도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고 이제 인도는 20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한 8.5% 가까이 성장이 기대되는 핵심 시장인데요. 인도 정부가 특히 이 EV 확대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어서 이 기아의 전기차 브랜드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시장도 점차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 사실 일봉상 너무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서 아무리 좋아도 지금 당장 접근하기에는 너무 비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봉으로 좀 봤을 때는 한 89,300원 정도를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뭐 1차 매수를
한 87,500원 정도, 그리고 더 떨어진다면 뭐 86,000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면 이전 고점인 한 92,00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어렵지 않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완성차 업체의 기아를 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자동차 관련 종목 하나 더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좀 고민이 됐었는데 현대 네. 오토에버와 위아를 볼까 하다가 현대 위아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이 모빌리티 사업과 또 방산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방산의 경우에도 이 이집트 수주가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내년부터 본격 매출이 좀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4분기 매출액이 2.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39억 원으로 매출액이 한 1.5%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이 22%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 사업에 조금 부진을 상쇄하던 이 구동 및 이 등속 포인트가 수혜가 좀 전망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기차 부품군의 매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뭐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생산 공정에 전기차 라인업이 설치되는 속도에 맞춰서 당연히 현대 위아의 매출도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생산 라인에 이 로봇8과 같은 생산 로봇 그리고 물류 로봇을 공급을 하고 있고 또 현대차 그룹의 이 조지아 전기차 공장에도 생산 로봇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대 위아는 뭐 자동차 부문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기존 이제 사업의 실적 방어와 그리고 신사업이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2024년이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쪽 보실 때 내년을 보실 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이렇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만 4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으면 6만 4천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외인 기관의 수급이 좋기 때문에 네. 자동차 주 보실 때 현대 위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 두 개를 주셨는데 전부 다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종목들 기아와 현대 위아 이렇게 두 개를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새해 정말 자동차의 시간 5번 타자로 올까요? 우리 손현호 팀장님께도 함께 이 키워드 드렸는데 어떤 종목을 좀 보시나요? 네, 저는 화신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화신? 네. 하겠습니다. 완성차 5번 안 되고요. 한 1.5번 타자까지 올려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기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무서워하시지 말고 매수하셔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리포트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실적은 결코 주가를 배신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펀더멘탈도 시장의 대외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투심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완성차를 매수를 이제 좀 머뭇하셨던 분들은 주가 안 움직이니까죠. 근데 사실 부품주들은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랑 기아는 그런 업황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매달 매달 발표하는 판매 대수가 워낙 양호하다 보니까 실적은 배반하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이번에 기아가 작년 대비해서 상당한 배당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짜 배당 거의 5%, 6%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투자 전략 좀 보수적으로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화신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샷시나 뭐 차량 몸통 부분에 들어가는 개별품이나 모듈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주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매출처는 현대 기아차고 실적 추이가 현대 기아차랑 상당히 닮았습니다. 1분기, 2분기 폭발적인 실적 보여주고 이제 3분기에 약간 피크 살짝 보여주지만 현대차랑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연간 실적 기준을 쓸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개선된 실적 보여줄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업종 대비 저평가 매우 너무 큰 종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뉴스가 이제 화신이 발행한 무보증 사채 회사채가 실용등급 BBB를 맞음으로써 상당히 좀 안정적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네. 그렇게 좀 인정을 받았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중국 시장은 철수를 했지만 올해 국내 이제 두 개 신공장을 가동하면서 네. 현대차랑 기아차에 발맞춰서 안정적 실적 발표를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완성차 기업들은 2주에서 3주 가까이 수급 들어왔는데 부품주들은 어제 오늘 수급이 강하게 돌기 시작했으니까 단기간 안에 기간 수익률을 키울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는 화신이 아닐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